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 시간은 꿈놀러 두 번째 상체에 대한 시간이에요. 상체 시간 바로 시작할게요. 위쪽, 뒤쪽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앞쪽에서 올라갈 거예요. 예, 먼저 목 근육부터 풀 겁니다. 뒤로 누워서 뒤통수 발의 바로 아래쪽 부분, 이쪽에 목 부분을 대고 도리도리 풀어줄 거예요. 목 주위 근육과 목 뒤쪽의 주위 근육과 그리고 살짝 올려서 뒤통수 쪽의 근육까지 풀어줍니다. 근육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크게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 내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뒷골에 땡겼다 이런 분들, 평소에 뒷골 땡기고 두통 있으신 분들은 이목 주위랑 머리 아래쪽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도 오늘 일하고 왔더니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살짝 내려와서 등 쪽에, 여기는 손을 깍지 끼고 목을 뒤로 해서 힘을 빼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슬슬 어깨 쪽부터 풀어줘요. 그리고 살짝 내려서 등 쪽까지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등허리까지 풀어줘요. 이렇게 뒤로 제꼈을 때 허리까지는 내려가지 마세요. 등쪽까지 풀어주고, 이 날개죽지 사이를 풀고 싶다 싶으면은 팔을 껴안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여기서 살짝 대각교 옆으로 돌아서 그 날개죽지 사이를 풀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허리 부분에 깔고, 이 상태에서 그냥 다리 편하게 힘 빼고 쉬어줍니다. 허리 굴곡을 살짝 만들면서 허리 주위 근육을 풀수 있어요. 다리를 좌우로 살짝 흔들면서 허리 주위 근육을 풀게요. 이때는 체중을 이렇게 상체를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은 허리뼈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체중만 살짝 준 상태로 힘 빼고 왔다 갔다 흔들면서 허리 주위 근육을 풀 거예요. 허리뼈 주위에는 허리 기립근이 있고 더 옆으로는 양쪽에 허리 사각근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같이 풀 거예요. 왔다 갔다. 여기서 풋놀이를 빼고 일어나서 이번에는 복부로 갑니다. 홈롤러로도 복부 마사지를 할수 있어요. 골반 바로 아래쪽, 골반 바로 위쪽에서 펴고 힘을 뺍니다. 주의할 거는 여기 보시면은 갈비뼈보다 살짝 아래쪽에 이쪽 부분에 하셔야 돼요. 갈비뼈에 잘못 걸리면 갈비뼈가 손상받거나 부러질 수 있어요. 갈비뼈 조심하세요. 밀어놓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하셔도 괜찮고, 좀 숙달 되면 엎드려서 복식 호흡을 합니다. 복부가 폼롤러에 눌려서 심장 뛰듯이 배 대동맥 뛰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아랫배와 가운데 배까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홈롤러가 복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빼줍니다. 여자분들 변비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천천히 올라와서 홈롤러로 양쪽 가슴 근육을 풀어줄 거예요. 홈롤러를 대각선에 놓고 팔을 놓고 가슴 쪽을 슬슬 비벼줍니다.
반대쪽도 팔로 지지하고 버티면서 반대쪽을 슬슬 풀어줘요, 가슴을. 꿈눌러는 크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얘도 본인이 평소에 하던 대로 아니면은 좀 큰 근육 위주로 아니면은 뻐근한 데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광배근을 풀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 겨드랑이 끼고 몸을 살짝 흔들어 줍니다. 광배근을 위아래로 비비는 롤러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럼 처음에 아프니까 겨드랑이 끼고 좌우로 흔들면서 애과 쪽 부분 뒤쪽에 있는 광배근부터 슬슬 풀 거예요. 몸을 돌립니다.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뒤쪽도. 그리고 괜찮아지면은 살짝 움직여요. 한 손으로 콧노루를 받쳐야지 갈비뼈의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이쪽은 갈비뼈가 뒤쪽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갈비뼈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뒤쪽에서 볼게요. 몸을 슬슬 흔들면서 뒤쪽에 있는 광배근, 뒤쪽 옆쪽에 있는 광배근을 다 풀어줍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뒤쪽에 목 그리고 쭉 내려가고 위에서 아랫배에서 위로 올라가고 했는데 하나 마지막 척추 쪽에 여기서 머리를 하나 더 할 거예요. 누워서 이 끝부분에 살짝 걸터서 뒤통수를 비벼줍니다. 처음 보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자극이 애가 훨씬 더 크게 와요. 지금 뒤통수 아래쪽에 있는 후두 하근을 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팔짱을 끼고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척추 기립근을 풉니다. 이거는 시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좀 나중으로 뺐어요. 시원한 사람들은 굉장히 시원해요. 옆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홈롤러를 사용했어요. 예, 하지편과 상지편을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해서 몸을 풀어주고 언제 풀어주냐면은 저녁에 풀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기 전에 예, 풀어주면은 예, 잠때 꿀잠 잘 수 있습니다. 예, 모두 오늘 이만 할게요. 안녕.